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어제 제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좀 안정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뭐 안정이 아니라 어쨌든 오르는 기조인 것 같고, 그나저나 기술주가 또 2%나 급락을 하면서 많이 흔들리는데 나스닥이, 미국 시장부터 좀 읽어주시죠. 미국 시장이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한 3시 반쯤인가 시장을 봤어요. 근데 다우는 플러스권이었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돌려세웠고요. 장중한 때 1% 정도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1%대 하락을 계속, 장중 최고가 0.4% 정도 상승했다가 마지막 2%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이평선상으로 20주선을 막 깨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재로 따진다 그러면은 일단 금리가 약간 밀렸죠. 금리가 1.6 정도 초반대로 밀렸습니다. 1.75까지 갔던 금리가 밀린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금리가 밀린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옐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1조 9천억 불 그 경기부양책 하고 난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약 3조 달러 정도를 하는데 이거를 그 증세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죠. 뭐냐면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1조 9천억 불을 경기부양하기 때문에 국채는 결국 변동성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제롬 파월이 요즘 하원하고 상원에서 증언을 하는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이 있는데 금리가 오르는 것은 경제가 개선하는 뭐 그런 상황 속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산출하는 지표를 바꿔버리는 거죠. 뭐 식료품이라든가 유가를 빼버리면 2% 절대 안 넘어가죠. 뭐 그런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준율이라든가 금리 인상 뭐 이런 정도밖에 현재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현재 이들이 대응 수단이 있다니까 이제 그 대응 수단이 뭔지 이제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대응 수단이 나와서 정말 잘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립서비스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호재가 있었다면 유로존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봉쇄를 아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PM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 이것도 좀 신기한 케이스고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주가가 일단 호재 쪽이 더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뭐 옐런이라든가 제롬 파월이도 있고 지표도 좋아지는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우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중국과의 지역 약간 갈등이 시장에 표출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준을 믿지 않는 시장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를 않거든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건지에 대한 카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믿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다우는 그대로고요. 나스닥은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우는 뭐 그대로 요 추세선 못 넘어가고 윗골이 밀린 상태예요. 아마도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되는 순간까지는 금리가 시장에 반영을 일으킬 거예요. 현재는 약간 밀렸지만 그것도 아마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20주선까지 왔잖아요. 20주선까지 나스닥 종합이 왔어요. 근데 나스닥 종합이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도주들은 5주선과 20주선이 대드가 났어요. 거의 다 대드가 나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으로는 만약 여기서 이번 주에 음봉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지점까지 밀려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대차였네요.
죄송합니다. 나스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스닥. 똑같네요. 20주선. 네, 20주선까지 왔는데요. 20주선이 많이 깨지게 되면은 이 60주선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60주선까지는 공간에 지지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올라오는 기준선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도주들이 벌써 이걸 깨트리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요 전에 저점까지 가는 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기준선 부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시장의 관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 이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게 S&P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보수적인 게 피치고 무디스는 딱 중간이거든요. 근데 작년 5월에 우리나라가 AA2에서 안정적인 것을 그대로 제시했던 무디스가 연례 협의를 합니다. 아, 뭐 연례 협의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추경을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네 번을 했어요. 그래서 총 다섯 번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시장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을 복구해주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걱정을 하냐면 요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도 거의 8조에 육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2개월 동안. 2개월이 좀 넘었네요. 2개월, 거의 3개월 동안 거의 8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 10개월 동안 10조 정도 샀었는데 올리면서 내려가지도 않는데 8조를 매도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악재가 다가오는 게 아니고는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난번 10조 산 거를 익절한다. 그러면 익절을 했으니까 뭐 상관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익절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익절을 하겠죠. 만약에 중간에 다 뭐 익절한 상태에서 신규 매도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완벽하게 쇼커버링이 올라와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 상태에서 환도 지금 올라서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이 음봉을 메우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그 음봉을 다 메워주는 양봉, T자형 캔들이 서고 있어요. 주봉상입니다. 근데 그게 5주선이 지금 기준선도 골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20주선이 골드가 올라오면 다음에 20주선이 우상향으로 급격하게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면 무디스와 연례 협의가 앞으로 3개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그 결과 발표가 3개월 뒤에 보통 해요. 근데 지금 벌써 이 외국인들 움직임이 안 좋다라는 거 봤을 때 다가오는 우리나라의 악재는 별로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전 세계가 똑같이 뭐 재정 정책을 했고 똑같이 돈을 푸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상황, 환율이 올라오고 선물이 나가는 매도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봤을 때는 좀 찝찝하다. 물론 그렇지 않게 되기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시장의 악재로 다가오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것도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 뉴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반박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때 시점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6일 날 회의에서 얘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반박이 나오고 26일이 내일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슈가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이 전부 뭐 2% 정도 하락할 때 우리나라는 낙폭을 다 줄이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내용이 뭐냐? 현재 그 연기금이 운영하는 그 주식 전체가 16.8%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약 20% 정도까지 늘려버리면 지금 시장에 나와야 될 금액이 약 14조 정도 남았어요. 14조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금액이 오히려 매수 11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11조가 된다 그러면 일단 시장 방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 달 반 동안 15조가 나왔으니까 11조가 들어온다. 충분히 방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일단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첫째는 매도가 안 나올 거고요. 둘째는 매수의 기회를 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노후거든요. 노후니까 사실 이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 38조를 올해 들어서 샀기 때문에 누군가 주식 방어할 부위를 언덕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게 아마 연기금으로서 그 작용이 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을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게 해줬던 부위를 언덕이 뭐였냐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월에 끝나잖아요. 5월 2일 날.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일부 되기 시작해요. 대형주 위주로 되게 되면 주가는 빠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주 안 해도 대형주 하면 주식은 빠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현재로서 누군가는 받아줄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받아줄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연기금 매도를 하니까 주가는 더 밀리고 심리적으로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가능하다면 일단 시장에는 우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우군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그거 외에 수급 외에 시장을 끌어가는 전체적인 재료가 하나 떠야 돼요. 지난번 공매도 금지 연장 이런 것처럼 시장을 재료가 떠야 되는데 그 재료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까지도 같이 뜨는 재료를 확인하셔야 될 거다. 결국 연기금이 이걸 확대를 하더라도 새로운 재료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상승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